같이 신앙고백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도 같이 우리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성도님은 한 몸입니다. 여드리 말씀 가지고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위, 이 말은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 사건을 소재로 위트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유람선으로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그렇게 배사기 너무 비싸다고 불평을 했어요. 배사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선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손님,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이 바다 위로 걸었던 곳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은 거하고 배사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선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배사기 비쌌으면 그 양반이 바다 위를 걸어갔겠어요. 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그게 바닷가를 거닐면서 홍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홍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홍해를 갈랐는데 지금도 그렇게 바다를 갈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기도를 참 간단히 하고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예수님,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도 한번 그 물 위로 걸으신 그 기적을 제게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딱 걸려고 딱 일어서서 물 위를 걸려고 하는데 한 발자국도 못 걸고 퐁 빠져버렸어요. 그 모세가 놀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그렇게 건져내면서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멋쩍어하면서 참 내가 깜빡했네. 내발 밑에 구멍 난걸 몰랐어. 뭐 웃자는 말입니다. 웃자는 말인데 물 위로 걸으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거는 팩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유주의자들, 신신학자들은 다양한 그러한 페이크 뉴스로, 가짜 뉴스로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이성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한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해변가를 다 거니시니까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제자들이 볼 때는 마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보인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 물 위로 걷냐? 그렇게 참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성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은 말이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못 깨닫고, 한국말이니까 듣기야 듣지요. 그러나 못 깨달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 호흡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주장을 해요. 옛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또 한국신학대학원 한신대, 지금 또 연세대학교 신학과, 이화여대 신학과, 전부 다 지금 또
전부 다 신학과의 신신학자들이 다 있어서 이걸 다 기적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희 딸이 이화여대를 다녔는데 이 대학 가서 이제 이 경건의 시간에 딱 처음 참석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변가 거리니까 그걸 보였다. 그리고 딸이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을 그러십니까? 질문했대요. 지금 현재로 하버드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신학교 신학과라는 데가 거의 다 신신학자들이 그렇게 다 자유주의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아니고 장로의 신학대학 난 강나루 있는 거 통합적 모든 신약에 나오는 기적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졸업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 못하니까 다 바꾸어 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왜냐? WCC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통합적은 신학이 그렇습니다. 브리스톤 신학이 그렇다고 브리스톤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게 학자들이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라. 알고 이해하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라, 이해 안 되지? 믿으라. 믿으면 이해될 것이다. 일단 믿어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서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건, 모든 기적은 신적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산이 신적 권위를 육체를 가졌지만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 동시에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뭔가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본문에 나타난 무리로 그러신 기적의 이 본질적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믿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면 뜻이 뭐냐? 믿으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지요. 마치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그야말로 막 좋았던 때도 있고 그야말로 막 상상도 못할 어려움도 당할 때도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올 줄 상상을 했습니까? 여러분 테레비를 보면 막 그냥 옥수수같이 꽉 박혀가지고 뭐 유럽 축구 같은 거 보고 막 그냥 미어 터져 막 그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야 저기 아 옛날이요 뭐 옛날에 저러고 저런 때도 있었구나. 앞으로 저런 때가 오겠나. 우리 영교가 미어 터져가지고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그냥 막 이야 저거 이렇게 보면 막 저 끝에까지 확 차서 이야 꿈 같아. 코로나19 올 줄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번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그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풍랑 속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너무 외롭다. 너무 지금 힘들다.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풍파를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족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두려움 아웃입니다.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2만여 명을 다 먹이시고 열두 광주들과 남았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기적을 체험한 군종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그렇게 내려서 먹게 하신 그보다 더 큰 규모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양식을 풍족히 공급해 주시는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자신들 앞에 일어나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그랬어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단순한 먹을 것 때문에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것 이런 거 해결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인간 노력을 절대로 안 되는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왜 내가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서 이 고통 당하는지, 왜 행복하게 살려 하는데 행복하지 않는지, 뭘 가지고도 만족이 없는지,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서둘러서 현장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발생됐어요. 예수님이 갈아서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아주 막 흥분돼가지고 흥에 깨워서 너무 신나게 배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흥겨운 분위기를 깨는 큰 풍랑이 닥친 것입니다.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부 출신들인 이 제자들이지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이 돌풍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본문에 단순히 바람이 거슬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했다 그런데 아주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본문에 말하는 고난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그런 고통, 그걸 의미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아기를 낳아본 분은 아시겠지만은 다시는 아기를 낳기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도 잠깐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올라오실 때까지 고난 당했다. 밤 사경은 뭐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저녁을 먹은 후에 아무리 늦게 출발했어도 계산해보면 6시간을 지금 사투를 벌린 겁니다. 배 위에서 6시간을 본 24절에 보면 이들이 노를 저어 술이 좀 갔다 그래 밝혔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10리쯤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10리쯤. 그럼 10리면 대략 4, 5km 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요. 제가 갈릴리 바다 가보니까 그 거리가 얼마냐? 12km입니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그곳에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돌풍이나 돌풍이.
아니 성지순례 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먹었던 베드로 고기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배를 타고 쫙 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진짜로 우리 찬양곡 불렀어요. 백합 갑판에 나와가지고 찬양 막 부르고 그 신나게 그 보고 있는데 갑자기 팍 치는 바 꽃 다 버렸어요. 이런 갑작은 돌풍이 있더라니까요. 그때는 우리는 뭐 간단한 돌풍이지만 엄청난 돌풍이 왔는가 봐요. 그렇다면 과연 이 돌풍 광풍이 우연히 왔는가라는 얘기예요. 우연히 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냈는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제자들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한 그런 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이냐?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자연도 다스리세요. 그렇다면 뭐냐? 제자들을 큰 풍랑 속에 두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뭐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자 훈련 속에 스케줄이에요. 제자 훈련 다 보고 계세요. 단순히 기적이 취해 있던 이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사건이 영적으로 방심하지 마라. 긴장해라.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보고 만족해하고 육신적인 거 기분 좋아하고 육신적인 거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은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뭔가 보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랬어요. 영적 눈이 열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넘어설 수 있는 참 믿음, 절대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풍랑이 닥쳐 있습니까? 그 풍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고 떨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이유 없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기력을 낳고 모든 일을 미루어서 행동하지 않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또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며 변명으로 그의 삶을 살게 하며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요즘요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바로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져요.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눈앞에 닥친 현실 눈앞에 두려움이 닥쳐버리면요.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해져 보여요. 아무것도 못해요. 실력 발휘를 못해요. 무기력하니까. 우리 교회에 김순영 장로님 아들 김하성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젊은 사람 다 아시잖아요. 야구 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예요. 이번에 미국에 이제 계약을 하고 간다고 추석 전날 내가 나하고 전화 기도받고 전화라도 기도받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통화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하성아, 너는 국가대표다. 네가 미국에서 지금 도착하게 돼. 미국은 어마어마한 현장이다. 네가 알다시피 덩치가 크고 힘이 좋고 우리 애들하고 차원이 틀린다. 그 현장에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네가 무엇보다도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없으면 실력도 바라지 못해. 너는 국가대표야. 너 실력이 있어. 그런데 두려움이 닥쳐버리면 실력 발휘를 못한다. 네가 시합 나갈 때마다 늘 너는 대진표를 바꾸라.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골리앗은 헤비급이야. 다윗은 프라이급이야.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대진표를 바꾸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 너도 나갈 때마다 다세계 나갈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 내가 그랬어요 전화로. 그리고 설교를 꼭 듣고 정리해서 매주 너가 아버지인데 톡을 보내라. 응? 내한테 보내라면 부담될 거니까 너가 우리 톡을 보내라. 그래 영적으로 네가 깨어있어야 내가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통한다. 너가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면 기도가 닌데까지 간다. 근데 네가 영적으로 졸고 있고 네가 영적 관심 없으면 기도가 통하질 않는 거야. 알겠냐?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잘하더만 보네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종이 호랑이가 말아요. 겁을 줍니다. 으앙 겁을 줍니다. 아이고 안 돼.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문제 사건들이 계속 생깁니다. 뭐 아무것도 못해요. 표류하는 인생, 무기력한 인생, 그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첫 감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다 어기니까 첫째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째 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이것을 공격 무기로 삼은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신분인데 내가 누군지도 몰라. 바보 등신같이 불신자들 벌벌벌 앞에 떨고 있어. 불신자 보면 자기보다 힘세고 자기보다 가정되고 자기보다 잘났으면 그 앞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 정체성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해가지고 열등 의식, 비교 의식 다 심어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평생을 책임지는 뭐 종신보험이라고 했다 그러네. 종신보험 이게 인기가 좋대요. 저는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 발톱 무좀 치료받으러 갔더니 무좀 없다고 엄청 비싸게 받더라고. 무좀. 평생보험. 평생 책임진다. 종신보험. 그 인기가 그리 좋대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미 영원보험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보험. 영원보험.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보장된 인생. 그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종신보험은 육체를 살 때까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히 보장된 신. 시편 3편 6편을 보면 육체를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천만인이 전체가 나를 공격해도 나 두렵지 않다.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칠 때입니다. 도망칠 때 신발도 못 입고 도망쳤다 그랬죠. 신발도 못 입고 도망칠 그때에 이 하나님 앞에 선 시예요. 완전 도망자 신시에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이유가 없다.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은 도망자 신세지만은 지금 어떤 인생의 폭락 속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속으면 안 돼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두려움 아웃. 두려움 아웃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내일의 희망과 미래의 비전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맨날 벌벌벌 떨고 살아. 맨날 쫄리고 살아. 사람이 두렵고 현실이 두렵고 문제 사건 두렵고. 그래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넘어서시 바랍니다. 나를 쳐다보면 겁먹어요. 나를 볼 거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 대표적 기념민족 이 신분을 가지고 쓰임 받는 예언계 전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with Emmanuel oneness. 28절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풍랑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이 베드로가 또 한 번 베드로 스타일로 그렇게 좀 돌발적인 행동을 그렇게 하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도 못하지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 말 못해요.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을 베드로는 유독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즉시로 바다 위로, 그 풍랑치는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걸어갑니다. 걸어가 즉시로 빠진 게 아니에요. 걸어가세요. 조금 걸어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물 위로 걷고 있어요. 자기가 두려움이 확 닫혔습니다. 바람이 확 부니까 놀래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을 놓쳐버려서 두려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 그 센 바람에 놀랬어. 무서웠어.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냥 예수만 쭉 바라보고 갔으면 될 텐데, 예수만 쭉 바라보면 될 텐데, 풍랑을 바라보고 세계치는 그 세계 부는 바람 바라보고 그 느끼는 순간 깊은 수렁 속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의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초조, 불안, 염려입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의심의 가라지. 이 의심의 가라지가 삭이 터면 불안, 초조하여 염려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지. 여기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눈앞에 보이는 큰 파도, 옆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잡으세요. 오직 예배하세요. 오직 찬양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이 될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딱 들어보니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함께 배에 딱 오르시니까 배에 오르자마자 그 어마어마한 파도와 바람이 언제 그리한 듯이 잠잠해졌더라. 잠잠해졌다. 참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속에 평안이 임한다. 참 평안, 참 감사가 임한다. 내 영혼 평안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을 뒤엎는 이 모든 환란을 발날에 밟아버리신다. 크리스천들이요, 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발밑으로 내려서 밟아버리시기 바란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모든 두려움 발밑으로 내려서 밟아버려라.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뭐 이런 완벽한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일은 없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갑니다. 풀불 속에도 가고 사자굴 속에도 갑니다. 그리스도에게도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 행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참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보호자가 되심. 이런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My way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드지요. 이 보좌의 여러분 축복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 직장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직장 생활하고, 학생들은 공부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공부하고, 사역자들은 사역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 복음 누리고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것이 뭐예요?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영적 배경 가지고 어디든지 위드를 누리. 위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위드. 그리고 교회 왔을 때 이 청년회, 우리 대학부, 이 공동체,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누린 것이 뭐예요? 원니스. 원니스. 하나 되는. 따로 있지 마세요. 함께 같이 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렸다.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건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로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위드 원리스 이 임마누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가는 섬밋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가를 천곡이나 작곡 작사한 라일라 모리스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라일라 모리스 이분은요 찬송가를 많이 작곡 작사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8곡이나 있습니다. 라일라가 50세 되었을 때에 시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52세 됐을 때 완전 상실했습니다. 시력이. 그 소경이 됐어요. 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일라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 찬송을 작곡 작사했어요.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늘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소망을 계속 가지면서 찬송을 써갔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피곤하지 않느냐고. 그때마다 이분의 고백이 뭐냐.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피곤치 않아요. 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이 뭐예요?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든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늘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요동치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뭘 사람이 살다 보면 순간적인 화도 나올 수 있고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에. 그러나 하룻밤을 지나면 안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아웃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시기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와 함께 24시 위드 이마누엘 원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없으면 말라고 신앙생활합니까? 말라고 교회 다녀요? 놀러 다니지? 예수 믿지 말고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분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그분이 원하시는 현장 가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우리가 뭐 취미생활 합니까? 이 교회 신앙생활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이 복음 누리면서 영원 25 영혼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237 복음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도 다시금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아웃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들을 누리면서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마누엘을 증거하며 언제나 원리시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